어떤 조명에서 봐도 갈라지지 않던 저의 다리가 이제서야 조금씩 갈라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귀여운 수준이지만 하체에 혈관도 보이기 시작하고 빗살 무늬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간 하체를 갈라지게 만들기 위한 저만의 노력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체 근육이 늘어나는지 느껴보기. 저는 살을 빼서 갈라지게 만들고 싶지 않고 하체 근육 개별개별의 근육들이 하나씩 다 튀어나와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항상 바라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운동을 할 때 하체 개별 근육들이 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즉 수축과 이완을 각각 잘 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하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기보다는 대퇴사두, 즉 4개의 근육들을 다 쓴다는 생각으로 각 근육들이 잘 사용되는지를 항상 느껴가며 운동합니다. 레그프레스를 할 때 근육이 늘어나면서 무게를 받는지, 그냥 무게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체크하며 운동합니다. 수축할 때에도 다리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무게를 들어 올리는지, 그냥 다리 전체 혹은 무릎에 힘을 줘서 무게를 드는 건 아닌지 체크하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더 하체 근육에 대해 이해도가 생기기 시작했고, 각각 개별 근육들이 사용되고 분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발바닥 전체로 무게를 받는지 체크하기. 하체 운동을 할 때 무게를 처음 만나는 곳이 발바닥이기 때문에 발바닥 접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바닥 전체로 힘을 줘서 다리 근육 전체가 골고루 사용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쪽으로 힘을 주면 무릎 쪽에만 자극이 가서 뒤꿈치에도 최대한 접지를 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최하단 구간에서 항상 뒤꿈치 접지가 풀리고 그냥 깔려버리는 느낌이 참 많이 있었고, 밀 때에도 왼쪽 발로는 거의 힘을 주지 못하고 오른쪽으로만 미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오른쪽 다리가 더 잘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체크하면서 발바닥 전체로 프레스를 하고 발바닥 전체로 무게를 받으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갈라지는 것은 물론 엉덩이와 내전근까지 더욱 운동되어서 꽉 찬 하체 모양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도움을 얻었습니다. 셋째, 상체는 제발 고정하기. 하체 운동이 워낙 힘들다 보니 몸을 베베 꼬거나 앞뒤로 움직이면서 하체 근육의 고립을 잘 못 시키는 저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헥스쿼트 같은 것을 할 때 다리가 너무 힘든 나머지 무게를 승모근으로 으쓱거려 버티는 동작들을 하며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운동을 했었습니다. 상체는 제발 고정을 한 상태로 다리 근육만 움직이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체가 계속 고정되다 보니까 오로지 하체 근육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정확하게 하체 근육이 사용되는 상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최대한 하체 근육을 더 잘 갈라지게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HDEX에서 새롭게 짐 백팩이 출시되었습니다. 많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다양한 물품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자리를 많이 차지했던 AB 슬라이드나 벨트, 또 2리터 물통까지 여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새로운 신상 운동복도 출시했으니 HDEX 홈페이지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